5G 장비 주 국내외에 투자 재개 기대감이 있다. 관련 종목으로 KMW, 다산 네트워크스, 이노 와이어리스, 그리고 RFHIC, 모이 솔루션 이 종목들을 주목하고 계시네요.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특징적인 부분이 좀 5G 장비주들이 지난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또 올해 연초 이후에 계속 또 주가가 약세의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에 이제 진행됐어야 될 그러한 국내외 5G 캐펙스 투자가 이제 지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좀 주가 역시도 좀 부진한 흐름이 거의 한 1년 내내 지금 이어졌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경제 활동을 지금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각국들이 또한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의 지금 5G 캐펙스 투자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5G 장비 업체들 주가 흐름을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이제 3월 초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최근에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역시나 향후 이러한 국내외 5G 투자 재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뭐 지금 바로 이제 수주가 뭐 밀려올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결국에는 올해 이제 순차적으로 이러한 국내외 그 5G 캐펙스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이러한 수주 증가와 또 이제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역시도 재차 또 과거 수준으로도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5G 섹터 즉 이제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하신 종목들 PER, PBR 등등 이렇게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작년의 실적은 어떻게 보면 좀 블랙스완 같은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적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KMW 대표적으로 5G 대장주라고 항상 일컬어왔었던 KMW 실적을 보면 지난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300억 대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400억 대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회사가 뭐 특별하게 뭐 잘못했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수주가 이제 줄어들면서 코로나로 또 지연이 되면서 수주 급감으로 인해서 실적이 급감한 거거든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작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금 뭐 밸류에이션 측정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역시나 수주 증가에 따라서 이러한 주가 움직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조선 업종, 뭐 해운 업종, 뭐 건설 업종 이러한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수주 산업이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업종이 보면 이제 수주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거의 연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5G 장비 이러한 통신 장비 업체들도 결국에는 향후 이제 수주 잔고에 따라서 이러한 주가가 연동할 수 있다는 점을 좀 투자자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 5G 관련 주들 다 좋긴 했는데 오늘장에서 코스닥은 뭐 상승 흐름세 속에서 지금 KMW는 소폭에 약간 좀 빠진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5G 주들이 다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초부터 지금 한 2주 동안 저점 대비해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KMW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만 6천 원대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6만 6천 원 수준이니까 한 2주 동안에 주가가 한 20% 가까이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 어느 정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조정을 좀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